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콘텐츠 기업의 인도네시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대국입니다. 인구 대국입니다. 자그마치 2억 7천 명이나 되고요. 그 2억 7천만 명 인구 중에 56%, 1억 5천 명이 자바섬에 살고 있습니다. 자바섬은 인구 밀도가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면적은 미국 지도하고 겹치면은 같은 면적입니다. 주로 인도네시아의 법률, 제도, 관행, 또 한국 기업이 어떻게 진출하는지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족이 굉장히 많은데요. 한 300여 부족으로 알려져 있는데, 2010년 인구조사하면 자그마치 1340 부족이고요. 그 중에 중요한 게 자바족입니다. 자바섬에 자바족하고 순다족이 살고 있는데요. 자바족이 전체 인구의 40%가 넘고요. 역대 대통령 7명 중에 6명이 자바족 출신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그러면 자바섬을 생각하시고 자바 사람을 생각하시는 게 현실적입니다. 인구 증가율은 0.86% 정도입니다. 외국인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는 형태는요, 적법한 형태는 두 가지 형태뿐입니다. 대표사무소, 아로나, 현지 법인 형태를 허용하고 다른 형태는 허용을 안 씁니다. 대표사무소는 시장조사, 홍보, 투자 준비, 직접 상행위는 불허하고요. 투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비 요건은 본국에서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표사무소 중에 특별하게 건설 쪽에는 대표사무소가 직접 상행이 할수 있습니다. 외유료. 현지 법인은 외자 투자하고 내자 투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외자 투자는 외국인이 투자한 회사나 외국인이 지분을 인수하게 되면은 내자 투자했을 때도 외자 투자로 신분이 바뀝니다. 그리고 내자 투자는 인도네시아 개인이나 법인이나 단체, 국영기업체, 지방자치단체 투자한 회사를 내자 투자 법인인데요. 외국인이 요소가 전혀 없는 게 내자 투자 회사입니다. 투자 절차는 지금 많이 관사되었습니다. 작년 11월 2일 날 옴니버스로 고용창출법이 발효되면서 자그마치 78개 법률인데 대부분이나 사업에 관련된 법률입니다. 이 기존 법률의 문제점들을 사업하기 좋게 사업한 개선을 해서 작년 11월 2일 날 고용창출법이 발효되면서 투자 절차가 많이 관사화됐습니다. 크게 봐서는 회사를 먼저 설립해야 하고요. 자본금 불입하고 반드시 법인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인허가세를 취득하고 투자를 이행하는데요. 그 사업허가서는 또새 정부령이 나와서 사업허가서가 필요한 회사가 있고 사업허가서가 필요 없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업활동 개시하게 됩니다. 그렇게 투자 진출하는 방법은 신규로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요. 기존 주식회사를 인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것은 직접 투자, 포른 다이렉트 인베스트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새로 설립하든 기존 주식회사 주식을 인수하든 모두 정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외자 투자가에 대해서 정부에서 소유권을 보장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입법으로 국외화 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국외화 금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50년대에 국외화한 적이 있었는데요, 60년대부터는 아직 국외화한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규제하고 있는데요, 투자는 대통령령으로 이게 투자 업종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투자 제도는 네가티브 시스템이고요. 네가티브 시스템은 표시되지 않는 업종은 다 자유 투자다. 자유력 그게 네가티브 시스템의 기본 정신인데요. 최근에 가서 조금 이게 변경이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네가티브 시스템이고 대통령령으로 투자 업종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효한 이 대통령령은 2021년 15 대통령령인데요. 업종별로 구분했습니다.
투자 우선 업종 분야 240억의 업종을 해놨고요. 영세 중소 전형 업종 분야 혹은 협력 업종 분야, 그러니까 영세업이나 중소기업 협력이 하는 업종을 89개 업종, 또 조건부 투자 업종은 46개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국인 우선 채용 업무가 있습니다. 인도는 실업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고용을 아주 심하게 규제하고요. 내국인 우선 채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자 투자는 주식회사 형태로만 허용을 하고요. 다른 회사 형태는 허용을 안 씁니다. 이 CV, 피르마 이런 다른 형태는 허용을 안고 주식회사로만 가능합니다. 주식회사 설립은 설립인이 2명 이상이 합니다. 뭐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본사 또 본사의 대표나 주주 개인 이렇게 2명 설립인 또 주주로 이렇게 한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외자 투자 주식의 최초 발행 자본금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25억 루피아였었는데요. 지금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100억 루피아로 인상됐습니다. 또 이 자본금이 공칭 자본금이 있고 발행 자본금이 있고 불입 자본금이 있는데요. 지금 100억 루피아는 발행 자본금입니다. issued capital, 주주가 출자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외자 투자는 투자 최소도 토지하고 건물, 부동산을 제외하고 최소 투자액이 100억 루피아이고 최소 자본금, 그러니까 설립 당시 최소 자본금도 100억 루피아입니다. 그런데 별도로 특정 업종은 예외로 규정하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원은 최소 한 명이고요. 한국에 있는 공동대표이사 제도는 없습니다. 또 감사회원도 최소 한 명이고요. 또 정관은 반드시 공정증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관을 만들어서 정관 자체가 공정증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관에 들어가는 그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그 외국인 고용을 극도로 제한하는 나라입니다. 전에는 외국인 한 사람 고용하면은 인허가 서류가 9개나 됐는데요. 지금은 많이 간략화 돼서 지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고용하려면 정부에 외국인 고용 계약서를 제출해서 반드시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을 고용하는데 현지인 한 명 고용 업무가 있습니다. 1대1 고용 업무가 있고요. 다음에 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인도네시아 교육을 반드시 시켜야 합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 고용 계약서 에르페테카에 또 인도네시아 교육 의무 면제 대상이 있습니다. 주주 겸 이사회원 및 감사한 사람 또 대표 사무소장 여러분이 진출해서 주식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대표 사무소라는 경우에는 대표 사무소장은 면제됩니다. 또 임시로 고용한 외국인은 에르페테카 면제됩니다. 또 특이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외국인은 인사 노무 업무를 불허합니다.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일지라도 이 고용계약서나 인사 노무에 서명을 하면 불법입니다. 조심해야 할 사항입니다. 또 외국인 고용을 하게 되면은 한 달에 100불씩 해서 외국인 고용배상비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12개월이면 한 달씩 1200불을 사전에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6개월 이상 근무 정부 보험, 사회보장보험에 부모시켜야 하고요. 6개월 미만이라도 반드시 최소 상해보험에 보고를 시켜야 하고요. 외국인 고용하면 그 보고 업무가 많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전에는 형사처벌 아주 굉장히 엄했습니다. 그런데 11월 2일 날 고용창출법 옴니버스 로 개정하면서 아주 이게 완화시켰습니다. 개인이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지금도 엄벌에 처합니다. 징역 최단 1년이나 최장 4년 또는 벌금 최소 1억 루피아 최고 4억 루피아고요. 지금 회사에 대해서는 외국인을 불법으로 고용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은 없고 행정처벌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르페테카 없이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벌금이 한 달에 600만 루피아입니다.
다음에 인도네시아의 모든 고용 계약은 기안부 고용 계약, 무기안부 고용 둘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고용 계약, 모든 근로자는 둘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데요. 좀 중요한 게 기안부 고용 계약입니다. 무기안부 고용 계약은 한국의 고용 계약하고 별 차이가 없고요. 기안부 고용 계약은 아주 좀 특이합니다. 지난번 법에서는 기안부 고용 계약을 시한을 처음 2년, 연장 1년, 맥시멈 3년으로 제한했었는데요. 이번에 개정법에서는 기안부 고용 계약 채용 허가 기간을 5년으로 연장을 했고요. 상당히 많이 완화시켰습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는 시한성 사업장, 건설현상, 농장, 양화장, 또 시제품, 이런 그 시한부 사업장, 또 시한부 일에만 기안부 고용 계약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기안부 고용 계약에는 견습기간, 견습 3개월, 무기안부에서는 3개월 견습기간 주는데요. 기안부 고용 계약에서는 견습기간 3개월을 두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방노동국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에는 없었는데요. 개정법에 기안부 고용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새로 생겼습니다. 최소 1개월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1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근무자는 근무한 전체 월수 곱하기 1개월 급여에 나누기 12로 해서 지불하면 되고요. 또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요. 영세기업 및 소사업자, 그 오타가 났습니다. 조가 아니고 소입니다. 소사업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기안부 계약서 종료 시에는 퇴직금은 당사자 간 합의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금은 최저임금이 있습니다. 기본은 주 최저임금입니다. 시군별 최저임금이 아니고 주 최저임금 제도인데 특별한 지역은 시군 최저임금이 되어 있습니다. 자바섬에 자카르타주가 있고 반떤주가 있고 서부자바주가 있고 중부자바에 있고 족자카르타주가 있고 동부자바주가 있습니다. 자바섬에 있는 주들의 최저임금이 자카르타가 440만 루피하고요. 반떤 240만, 서부자가 180만, 중부자와 180만, 족자카르타 170만, 동부자와 180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노동집약 제조업은 인력이 풍부하고 이 주 최저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게 중부자바 지역으로 권유합니다. 그리고 급여를 이 본봉 수당 갈라도 되는데요. 본봉의 최소 75%, 수당의 최소 25%이 됩니다. 그리고 매년 종교상여금이 근로자 종교에 따라서 100%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절 7일 전에 지급해야 하고요. 7일 전에 지급 안 하면 벌금 5% 물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임금은 뭐 시급, 1급, 성과급, 월급 다 가능하고요. 시급은 파트타임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금 구조 및 임금 체계를 회사가 반드시 임금 규정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직책에 따라 직종별로 또 인상은 어떻게 한다. 그래서 반드시 임금 구조 및 임금 체계에 관한 룰을, 자체 룰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매년 정부에서 발표하는데 주지사가 발표합니다. 그래서 주지사가 이 전년도 11월 21일까지 공포해서 1월 1일부터 발효하는데요. 계산하는 기준치는 그 지역의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 이걸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임금위원회가 있고요. 중앙정부에는 중앙임금위원회가 있는데요. 이 최저임금은 주지사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수치는 통계청의 공식 수치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세사업자, 소사업자랑 또 별도로 이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인도네시아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있는데요. 예외가 있습니다.
출근 불가 사유 발생으로 결근, 담당 업무의 다른 업무 수행, 휴식권, 휴가권 행사, 사용자 규칙 사유로 근무 못한 경우 와병, 그다음에 특이한 게 있는데 여자 근로자들이 생리 첫째 날, 둘째 날 유급 휴일입니다. 유급 휴무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한 달에 두 번씩 이 법정은 생리 휴가로 돼 있지만은 가는 직원들은 실제로는 많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 근로자가 이 몸이 아파서 결근을 못 하는 경우에 처음 4개월 동안에는 100% 다 지급해야 하고요. 그다음 4개월 동안은 75% 지급하고 그다음 4개월 동안 50% 지급하고 그 이후는 고용관계 종료수 25% 지급해야 되는데요. 1년이 지나면은 해고 사유에 해당에 대해서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지식재산권이 제도는 제대로 돼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제협약에 다 가입이 돼 있고요. 대부분 다 비준이 돼서 지식재산권의 이렇게 제도, 이렇게 법규는 제대로 돼 있는데요. 실제 이게 시행에는 아직 많이 미흡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걸 단속하는 게 과연 이게 국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팽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짜 상품은 100원짜리인데 가짜 상품은 20원이나 30원 주면 살 수 있거든요. 특히 저작권 분야에 그게 심한데요. 인도네시아는 아직 감시 대상국이고요. 이 재산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실제로 우리가 이게 침해를 받았을 때 어떻게 이게 침해를 이렇게 보상해야 하는지 현실적으로 쉽지 않는 문제입니다. 또 지식재산권도 이 법무부 지식재산권청이 법무부에 있습니다. 별도 관청이 아니고요. 법무부 장관이 산하에 지식재산권 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 지식재산권, 이게 저작권, 저작권도 국제 이렇게 그 협약에 거의 맞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지식재산권의 가장 그러니까 피해 이게 신고가 제일 많은 게 상표입니다. 가짜 상표. 전체 지식재산권 침해 이 신고의 약 70%가 이 상표 위반이고요. 상표 위반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이게 대응을 해야 하는가? 민사, 형사 처리가 다른 겁니다. 민사 처리는 상업법원에 지식재산권 등록 취소 청구를 해야 하고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상업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통관을 이렇게 이 중단시킬 수도 있고 또 그 물건을 압류할 수도 있고 제도는 제대로 돼 있습니다. 또 형사 처리는 이 문제점이 일반 범죄는 친고죄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고발을 하면은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은 국가 수사권이 발생하고요.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친고죄이기 때문에요. 그럼 한국에 있는 그 상표권자, 인도네시아에 등록을 안 해놓고 피해를 보는 회사 사례들이 적지 않는데요. 형사처리 경우에는 이 경찰, 인도네시아는 수사권이 경찰한테 있습니다. 검찰에 있지 않고요. 그래서 경찰에 형사 고소하는 방법, 또 법무부 지식재산권청에 형사 고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재산권의 전문가들은 이 관할 관청인 지식재산권청에 제대로 돼 있습니다. 경찰도 경찰 사령부가 있고
지방청, 경찰서, 경찰지사가 있는데요. 경찰지사나 경찰서에는 지식재산권 전문 수사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형사처리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는 최소 지방경찰청에 신고를 하셔야 수사가 진행이 됩니다. 바람직한 것은 형사처리는 지식재산권청 수사국에 형사고소 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그 수사관들이 구속, 압류, 수색 다 가능합니다. 바로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법인세 세율이 2019년까지는 일적으로 25%였는데요. 2020년하고 21년도 22%가 되고요. 2020년도부터는 20%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10%인데요. 지금 정부가 세수를 올리게 해서 부가가치세법을 지금 개정하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세율이 조금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한국하고 인도네시아 이중과세 방지협정이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인도네시아에게 무역거래 시에 유의하실게요. 인도네시아는 외관적으로 보면 신용사회인데요. 내용적으로 보면 아직은 이르지 않나 그렇게 느껴집니다. 가짜 서류들이 돌아다니는 걸 보면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게 보험회사에서 발급한 퍼포먼스 본도 가짜가 있고요. 또 보험회사 이렇게 이 지사에서 발급했는데 본사에서 인정을 안 해주는 그런 가짜 퍼포먼스 본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퍼포먼스 본드도 신용이 있는 그런 보험회사에서 받아야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선 거래처가 법적으로 존재하는지 안전의 조사가 필요하고요. 또 실제로 존재하는지 조사하는지 체킹이 필요합니다. 거래처가 법적으로 존재 여부는 법무부에 이 등기부 등본을 신청하면 그걸 받아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 실제 존재는 사무실에 가봐야 합니다. 사무실에 가봐서도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반드시 이게 그 통관 동사무소에 등록 의무가 있기 때문에요. 동사무소에 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버추얼 오피스가 많습니다. 등록은 돼 있는데 실제로 없는 회사도 많습니다. 중소기업들은. 그래서 거래처가 법적으로 존재하는지 또 실제 존재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계약서 이게 서명자가 대표권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이 대륙법 제도, 실정법 제도가 돼서요. 이 형식 요건, 절차 요건을 중요히 여기서 또 실질 요건도 마찬가지죠. 서명권이 없는 직원이 서명을 하면 계약서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또 인도네시아의 무역거래뿐만 아니라 모든 계약서에 적법 요건이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요. 또 계약을 체결할 자격이 있어야 하고 계약 목적물이 존재해 있어야 합니다. 또 그 내용이 실정법에 의되지 않고 사회 미풍양속을 해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당사자간의 합의 자격 미달로 계획을 체결한 경우에는 취소할 때까지는 계속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가 계약을 했다. 취소할 때가 계속 유효합니다. 그게 반드시 취소를 해야 하고요. 다음에 이 목적물이 존재하지 않거나 실정법이 유효되는 경우에는 원천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있는 진출할 때 이 형태, 공동출자에서 공동으로 경영하는 형태, 또 공동출자에서 단독으로 경영하는 형태, 그다음에 단독출자에서 단독 경영으로 하는 이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한국 기업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지가 지금 금년이 정확 53년 차입니다. 그래서 50년 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 어떻게 하고 있는가. 출입국 관리를 인도네시아는 방문국에 대해서는 출국허가가 없는데요. 인도네시아 스테이 퍼밋 가진 사람은 출입국이 허가제입니다. 그래서 출국도 허가제고
다시 들으려면 제1국도 허가제입니다. 그래서 외국 투자가들에게 2년 유효 기한부 거주허가를 주며 인도네시아만 그냥 깃따서 그렇게 호청합니다. 또 계속 2년간 거주한 투자가에게 5년 유효 거주허가서 신청 자격을 줍니다. 5년짜리는 깃따서 그러고요. 1년짜리나 2년짜리는 깃따서 그럽니다. 그리고 1년 깃따서의 요새는 연장할 때 출국허가, 재입국허가를 그냥 동시에 주고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10개월까지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2년이나 또 5년짜리는 출국허가나 이게 재입국허가 다 복수, 멀티플이에요. 최장 24개월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류기간 오버스테이 하는 경우에는 하루 벌금이 100만 루피아입니다. 우리 인도네시아의 부동산이 좀 아주 특이한데요. 헌법에 이게 토주, 토지, 공중, 물은 이게 전부 다 이게 국가에서 관장한다. 국가의 공유 원칙으로 해놓고요. 이 토지도 이게 지표권, 지하권 이렇게 또 이 공중권으로 구분해놨습니다. 근데 지표권은 소유권, 경작권, 건축권, 사용권, 관리권으로 이렇게 분리를 시켜놨고요. 아주 상세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은 한국의 소유권 개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인도네시아 국민하고 특수공법인 허용하고 회사나 이게 법인에게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양도, 상속, 담보권 설정 모두 자유입니다. 그다음에 경작권인데 경작권은 토지 자체가 이렇게 생산수단으로 쓰여진 경우에 경작권을 줍니다. 그러니까 농장이라든지 양장이라든지 이 경작권을 주는데요. 최초 35년 주고 연장 25년 가능하고 갱신 30년 가능하고 양도, 상속, 담보권 설정이 자유이고 인도네시아 국민, 공법인, 사법인에게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진출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인도네시아 대규모 경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이 몇 개 회사가 있습니다. 플란테이션, 팜오일 엄청나게 높습니다. 서울시가 6만 헥타인데요. 여기 진출 대기업들이 4만 헥타, 10만 헥타, 5만 헥타 이런 대형 팜플란테이션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 회사들은 경작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이렇게 이 수십억 평의 토지를 지금 35년, 25년, 35년, 95년인데 95년 동안 이렇게 마음대로 생을 사는 게 대단한 자산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건축권은 토지에 대해 건축물, 또 시설물 건축하는 권리인데요. 대부분의 제조 공장들은 이 건축권을 받고 있습니다. 30년, 20년, 30년 그래서 80년까지 가능하고요. 양도, 상속, 담보권 설정이 자유롭습니다. 진출 기업, 제조업이나 회사들은 대부분이 건축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사용권은 25년, 연장 20년, 갱신 25년에서 70년까지 가능하고요.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는 외국인 중에 기한부 거주허가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깃따스 또 깃답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나 또 이 외국 회사의 대표사무소 물론 정식으로 허가가 나 있는 대표사무소죠. 외국 대표부 사용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콘텐츠 기업이 인도네시아 진출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아파트 뭐 또 사무실을 확보하는 경우에 사용권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정식으로. 지금 인도네시아 이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구 대국입니다. 인구가 중국, 인도, 미국 다음으로 인구 대국 2억 7천만 명인데요. 그중에 1억 5천만 명, 56%가 자바섬에 살고 있습니다. 자바섬의 인구 밀도가 세계 1위인데요. 콘텐츠 기업에서 볼 때는
어마어마한 시장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외국 기업이 저희 콘텐츠 기업이 인도에 진출하는데 대표 사무소로 진출하는 방법, 현지 법인 형태로 진출하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현지 법인으로 진출하는 방법은 최소 투자액이 100억 루피 이상이고 발행 자본금도 100억 루피 이상이고 최소 투자가 부동산 토지하고 건물을 제외하고 100억 투자기 때문에 혹시 이게 투자 여력이 안 되는 회사들은 대표 사무소를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물론 대표 사무소는 직접적인 상행에는 금합니다마는 콘텐츠 이 비즈니스 자체가 어떤 그 물량 이동이 많지 않고 온라인 인터넷 이렇게 웹사이트 IT를 통해서 이 거래를 하는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 사무소 정식 허가를 받고 대표 사무소 소장을 임명하고 대표 사무소를 열어서 리모트 컨트롤로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표 사무소를 여는 경우에 직접 성행에는 금하기 때문에 직접 영업행위는 금하기 때문에 회사명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인보이스를 발송하거나 회사 계좌로 외부로부터 돈을 받으면 안 됩니다. 대표 사무소는 운영비만 본사에서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대표 사무소는 세금도 그냥 근로소득세만 부담하고요. 영업세나 다른 세금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출하는데 콘텐츠 기업이 대기업인 경우에는 현지 법령에 맞게 적법하게 주식회사 형태로 이렇게 진출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은 혹시 이게 투자 여력이 안 되는 회사들은 대표 사무소로 진출해서 리모트 컨트롤로 사발 어떨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